지금 뭐 게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시청자분들 많이 안 따라오시네요. 네, 그렇네요. 필리핀도 괜찮은데 중국 한번 가보고 싶어. 아, 중국 별로예요. 홍콩, 괌, 어, 괌은 내나 그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섬은 하와이가 진짜 크긴 크더라고. 거의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지 않나? 하와이가? 괌은 제주도보다 훨씬 작고. 아, 갈만은 해요. 아, 베트남이 대세. 제 친구가 저도 중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중국 한번 구경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되게 그 중국의 저 도심 뭐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파키스탄이요? 그 파키스탄은 뭐 볼 게 있나요? 파키스탄? 6월 12일에 프랑스를 간다고요? 아, 거기서 월드컵 보시겠네. 이번에 프랑스 그 월드컵 저 최종 명단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프랑스 이번에 우승하려 그러나? 아, 그 멤버면은 약간 우승을 점쳐도 될 만큼 괜찮은 멤버던데요. 프랑스, 태국, 아 그래 맞아요. 안 그래도 베트남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되게 좋은 저 결과를 내게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완전 박항서 붐이 일어가지고 난리라대요. 예. 완전 뭐 그때 뭐 거의 뭐 한국의 히딩크급이더만요. 아, 프랑스가 거지가 많다면서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진짜 그 강력하던데요. 러시아, 이번에 러시아. 러시아에서 월드컵, 러시아에서 월드컵 처음 여는 건가? 러시아에서는 거의 뭐 히딩크 됐대요. 박항서가. 파키스탄 고속도로요? 나중에 한번 쳐봐야겠네. 비행기로 5시간. 그건 좀 너무 힘들지 않나요? 5시간이면 린 형진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나 비행기를 저 많이 못 타봤긴 했는데, 아, 그게 좁은데 한 3시간만 앉아 있어도 되게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승철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예. 와, 진짜 그래갖고 박항서 이름을 가진 한국인 오면은 막 음식 공짜로 주고 그랬대요. 막. 예. 마이애미 14시간이요? 프랑스도 엄청 멀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어디 경유해서 이렇게 가지 않나요? 비행기? 5시간은 갈만해요. 아, 5시간을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베트남, 베트남도 괜찮아요. 스웨덴, 저는 친구가 저 신혼여행으로 스위스 저기 체코 이쪽으로 갔다 왔는데 아 좋더라대요. 기차 타고 이렇게 저 뭐 이렇게 여행 가듯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자유여행으로 엄청 좋았다던데. 아, 아우토반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막 고속주행을 이렇게 막 저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강민수님 이름 개명하고 저 베트남 고고씽 하십시오. 네. 오키나와. 참 우리 나라 사람들도 요새는 이제 여행을 많이 댕기니까 그죠. 하노이요? 그래요. 베트남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아, 신혼여행. 아 그래요? 스위스 갔다 오셨어요? 물놀이. 저 물을 무서워하는데요. 예. 제가 저 튜브가 없이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절대 안 들어가요.
저는 그 물에 잘못 들어가면은 경직돼가지고요 몸이. 예. 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물에 빠져서 좀 진짜 죽을 뻔했다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경험을 두 번이나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배 타고 이런 거는 참 좋아하는데, 예. 물 안에 띠 들어가가지고 뭐 이래 뭐 하는 거는, 예, 제가 좀 무서워하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많이 극복했는데 수영은 제가 못합니다. 수영 못하고. 그 서핑을 한번 친구랑 간 적이 있거든요. 서핑은 어차피 이렇게 허리까지만 이게 물이 오니까 제가 머리까지만 안 당기면은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좋아하죠. 예. 아니요,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게 이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데인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물이 이제 빠졌을 때 제가 이렇게 그 어디 약간 이렇게 땅이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게 물이 이제 차가지고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에 이제 발이 땅에 안 닿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한번 당기죠. 그래가지고 허벅허벅 계속 이렇게 당기다가 이제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절했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옆집 형이 저를 구해줬었거든요. 예. 그 뒤로는 제가 물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아유 고통스럽습니다. 수영을 이제 하여튼 수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물을 겁내 했었어요. 물이 겁나 좋아. 일본 제가 오사카로 갔다 왔는데 도쿄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베트남이 있긴데 진짜 좀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막 들어보니까 오늘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네, 2시까지 예. 그래, 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아, 다음에 또 휴가 또 여행 또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다더라고요. 빡세네. 뭐가 되는데? 이렇게 포트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래, 안 뚫려.
그래도 우리가 견제를 할 줄 모르는갑다. 그니까 그럼 좋으면 이게 힘들지. 아, 근데 몇 번 막으면은 괜찮겠는데 또. 자, 그 포토 많이 계속해야 돼, 포토. 잘한다 상대. 아 참. 점 함 합시다. 오고. 조금만 타이밍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되는데 이거. 나도 저기 쪽으로 견제할 테니까. 박스야, 박스.
아, 내가 안 날라갔네. 아, 되게 할 말했는데 또. 아, 밀어붙이는 게 장난 아니네. 해줘. 긴장한 것 같다고? 너도 긴장한 것 같은데? 예. 아, 저거가 지금 많이 약해졌어. 야, 너 말 좀 더 말해봐. 어? 게임은 좀 시끌벅적해야지. 나 2업이야. 자! 찍하시다. 어, 이제 내가 7시를 밀어도 되겠는데? 자, 7 구합시다. 탈색이 참 잘 맞고, 그, 지금 물량을 잘 뽑았네. 이렇게 내부 분열 굿. 우리가 원한 것이 바로 저런 것이었지.
와 진짜 멋있네. 그럴 리가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한 거니? 아주 심하구만. 난 저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풀업. 다 덤벼! 다 덤비라고! 어? 얼굴은 게 좀 더 빨랐구만. 다 덤벼! 오케이. 어 진짜 좀 할만해졌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빡셌다 이번에. 와 3시간